프리지안 단을 사왔어요. 바깥 날씨는 춥지만 기분만은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. 봄을 알리는 프리지아처럼 다이소에도 봄을 알리는 시즌 아이템이 있어요. 우리 집에도 봄을 데려다 줄 2022년 다이소 봄봄 시리즈를 소개합니다. 봄봄 시리즈 유리잔 너무 예쁘죠? 모양도 예쁘지만 잔잔한 프린트가 기분까지 설레게 해요. 300ml 용량으로 맥주잔으로도 그만이고요. 음료수를 담으니까 더 청량한 느낌이에요. 유리잔과 세트인 규조토 코스터입니다. 물기 쏙 흡수하는 규조토 소재의 코스터라니 아이디어가 대박이에요. 묻어나는 가루가 없어서 품질도 마음에 들고요. 더워지기 전에 장만해야 할 필수 아이템입니다. 핸드워시, 주방세제, 싱크대에 두고 쓰면 물때 때문에 신경 쓰이시죠? 규조토 코스터 위에 올려두세요. 흥건한 물기가 1분도 안 돼서 금세 말라요. 여러모로 유용한 규조토 코스터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전자레인지에도 새 옷을 갈아입혀줘요. 주방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. 오래된 정수기도 봄옷을 입혀주니 화사하죠? 단조롭던 주방에 생기가 돌아요. 그립감도 좋고 크기도 딱 적당해서 그래서 좋은 봄봄 파스텔 머그예요. 230ml 용량으로 물 한 잔 마시기에 딱 좋은 크기죠. 커피 용량으로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설거지하기에 정말 좋은 사이즈. 손이 쏙 들어가는 주부들은 아는 그 느낌 추천합니다. 다이소 봄봄 시리즈와 함께 간식 시간을 가졌어요. 핑크 라스타 유리컵은 연한 핑크빛 유리 소재인데요. 테이블 화병으로 활용해도 좋아요. 봄봄 패브릭 코스터와 함께하니까 더 사랑스러워요. 플라스틱인가 할 정도로 가벼운 핑크 라스타 와인잔. 유리 소재로 소리가 맑아서 짠! 하는 맛이 있어요. 세트 접시까지 이대로만 플레이팅해도 바로 인별그램 각이에요. 과일을 담으니까 더 싱싱해 보이죠? 식기세척기까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머그컵이에요. 홍차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 머그컵은 두 가지 색이 있고 파스텔 머그보다 용량이 크답니다. 플레이팅 자신 없어서 요리 영상도 못 올리는 저인데 봄봄 시리즈로만 플레이팅해도 그럴싸하죠? 소주잔 너무 귀여워요. 소주잔을 다이소 500원짜리 캔들홀더로 활용했어요. 소주잔의 문양이 도드라져서 더 예쁨요. 예쁜 꽃, 봄봄 시리즈 그릇, 그리고 향기까지 더해지니까 저희 집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.